궁금한 거 있어? 좋아요? 재아야? 쉽지? 목마른 사자는 사슴이에요? 어? 좋은 질문이다. 왜 목이 마를까? 동물들은 자기 근처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을 마실 때도 거의 없어서 시냇물을 찾으러 온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오늘 우리 어디 갈 거냐면 큰 사슴이 오름이란 데 갈 거야. 이름이 뭐라고? 큰 사슴이 오름. 옛날에 그 사슴들이 뛰어놀던 산이라 그래서 큰 사슴이 오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사슴이 오름 가가지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목마른 사슴이 한번 되어볼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곧 알게 될 거야. 오케이? 네. 뭐지? 회원꽃. 만개하진 않았네. 여기 하얀 것 꽃? 개구리 좀 가벼워가지고 저기 앉을 수 있구나. 오잉? 새가 어딨지? 사마귀가 지금 스트레칭하고 있어. 손을 쭉 뻗었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사마귀다. 엄청 큰 사마귀다. 근데 손을 왜 뻗고 있지 이렇게? 힘들어? 힘들어? 좋지? 응. 목말라? 네. 근데 목말라? 침이 나와도 괜찮아요. 목말라? 응. 침이 나와? 네. 침이 마를 때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목마른 사슴을 느껴보자. 왜 비를 내려줘? 엄마라도 뱃물이라도 먹게? 아빠 나 종이 먹어본 적 있어. 침이라도 마시겠다고? 어. 근데 아직 침이. 아, 땀이라도 먹어야겠다. 땀이라도. 물? 오늘 물이 없어. 얘들아, 우리가 왜 올라왔어? 목마른 사슴 돼보려고 왔지? 네. 어때? 목마르니까 힘들지? 네, 사슴이 이렇게 힘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목마른 것처럼,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간절하게 찾자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한 아이다라고 했죠? 네. 아, 목마른 게 뭔지 알았어요? 네. 어떤데? 느낌이? 목이 없어지는 것. 목이 없어지는 것. 제안은? 그건 동물이 되는 거. 아니야. 사슴이 되는 거. 사슴이 되는 거 같아? 사슴이 된 거 같아? 목마른 사슴이 된 거 같아? 아까 오다가 초아가 그랬지? 뭐라고? 빗물이나.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마를 이유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그런 거야. 그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물을 구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슴들이 목이 마른 거야. 시냇물이 없는 거지. 아, 귀한 통찰력이다. 현재 와, 474m였어. 해발 400, 500m였어. 엄마가 입에 침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말이 꼬이네. 나라비 오르면 해발 100m였는데 다섯 배나 높고서 왔어. 아빠한테 낚여서 다 같이 왔지? 어? 나뭇잎이었지. 얘들아,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 찬양불을 키운다.
맞아. 끝난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끝난 거 아니었어? 다 왔어. 힘들어 많이? 힘들 거지. 목 마르고 그 참고 치마 먹고. 우와 드디어 왔어. 황차. 황차 옷 뭐야? 너 왜 그래? 나 부끄러워. 안 돼. 네. 그림 그리는 건데. 아. 마셨대. 뭐야? 세아도 마셔. 지금 네 옷이 젖고 있어. 자야 아, 맛있어? 좋아. 자야 물 마셨대. 맛있어요. 꿀 맛이지?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납니다. 귀여워. 그런 거 같아요, 아빠도.